안녕하세요. 애벌레 놀이터 숲교육 2호 캐릭터 초록원숭이 초원입니다. 초원이가 여름 수업에서 만 2세 아기수 몽이 뭉치의 여름여행 수업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름여행 12주 수업 중 돋보기와 애벌레에서 8주차 접시 애벌레 수업 방법 영상입니다. 애벌레들은 숲에서 나는 여러 가지를 먹고 자랍니다. 그런 생태적 사실을 행동으로 이미지화해 만드는 수업입니다. 오늘의 준비물, 애벌레 접시와 플라스틱 눈알. 자, 기어가자. 접시를 들고 산책을 나갑니다. 하나의 접시에 한 종류의 자연물을 주변에서 유아들이 함께 채집해 담아요. 다른 접시에는 또 다른 자연물을 담습니다. 애벌레 접시에는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홈이 있어요. 자연물이 담긴 접시는 그 홈을 끼워 서로 연결해요. 이왕이면 여러 가지 색의 자연물을 담겨도 좋습니다. 애벌레 접시에 자연물이 모두 담겼다면 가장 앞에 있는 접시에 눈알을 놓아주세요. 짜잔! 애벌레 완성! 나뭇잎이나 꽃은 한 곳에서 많이 따지 않아요. 만든 애벌레는 전시하고 함께 감상합니다. 활동이 끝나면 애벌레 접시에 담긴 자연물은 유아와 함께 자연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에서 애벌레 놀이터 채널을 추가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원이 노래 들으며 바나나! 안녕! 바나나 키위 오렌지 바나나 키위 오렌지 바나나 키위 오렌지 바나나 키위 오렌지 초록초록 원숭이 초원이 초원이가 좋아하는 과일들 바나나! 오! 춤 잘 춰서 나한테 바나나?